감사합니다. 착석하셔도 됩니다. 네, 어떻게. 자, 좀 불편한 거 좀 어떻게 되셨어요? 아까 그분 어디 계시죠? 네, 남성분. 네, 어디 계시죠? 숨으셨, 괜찮으세요? 아, 해결됐어요? 좋습니다. 네, 사람들은 다 대화를 해결할 수 있어요. 네, 신나게 놀아드려가지고. 네, 그리고. 자, 급격하게 빠져나가시는 분들 뭐죠? 네, 여러분. 볼거 이제 보장 다 봤다 이건가요? 아니죠? 네, 괜찮아요. 몇 시에요 지금? 18시? 10시? 9시? 퇴근 시간 뭐 이런 시간 이런 거를 계산을 좀 해야 되니까요. 아, 진짜 5살만 제가 어렸어도 더 열정적으로 뛰고 더 열정적으로 지르고 막 할 텐데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버렸네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윤아 씨랑 통화를 하는데, 네. 윤아 씨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뭘 했다고 벌써 29이냐고 이렇게 진짜 욕할 뻔했어요. 참 어리다 어리네요. 뭐라고? 지금 좋다고요? 아니, 어떻게 기분 좋은 말인데 남자분이 아니 하셨구나. 너무 감사한데요. 네. 남자분이 하니까 사실 그래도 아니 감사해요. 네, 정말 감사한데 농담입니다. 네, 네. 날이 갈수록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흥이 더 높아져요. 아이고 네. 누나 누나 공연 즐겁게 보고 계시죠 누나? 네. 누나 누나 다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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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이죠. 재밌죠 누나? 네. 네. 네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렇게 같이 흥을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참 제가 공연쟁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만 할 수 있는 너라는 남자 막 이거 뭐 누가 해요 아저씨 그렇죠. 아이돌이 하면 멋있는데 제가 하면은 뭔가 이렇게 있어요. 아니 제 친구가 가라오케에서 되게 웃길 때 이렇게 노래를 또 웃길 때 해주는 건데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네. 해봤어요. 네. 되게 뭐야? 아까 그분 같은데? 네. 네. 왜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공연을 좀 전개를 좀 빨리빨리 했죠. 네, 그래서 아홉 곡이나 불러드렸는데 여덟 곡이나 불러드렸어요. 네. 난 여덟 곡이나 불렀어. 언제 불렀냐고? 잤어요? 네. 주무신가요? 그런 거 아니죠? 네. 조금이라도 지루한 거를 제가 원치 않아서 결코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지루한 거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네. 웹툰도 그리고 진짜로 노블레스 보시는 분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시죠? 네. 별점이 한참 떨어졌을 때 나이 때문에 네. 아실 거예요. 네. 전기가 느리면 요즘 시대에 전기 느리면 극장에서도 보다 나아버려요. 네. 전기가 느리면 그래서 다음 곡 파워풀한 곡으로 한 곡